어제 한일 정상이 만나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10여 년간 악화되었던 갈등의 먹구름을 밀어내고 햇살이 비치는 새 미래를 열었다. 문득 옛 기억이 떠오른다. 1964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향한 협상을 밀어붙이던 시기였다. 당시 나는 중학교 3학년생이었다. 전국이 한일회담 반대 시위의 물결로 몸살을 앓았다. 철부지였던 나도 그 반대 시위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다음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국교 정상화를 단행해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 근대화를 향한 비전, 산업화를 통한 부국강병의 꿈에 날개를 달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려운 결단을 마다하지 않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1965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남겼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난데없이 꽉 막혀버린 한일관계를 풀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결단이 요구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요구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지지율이 1%로 떨어져도 미래를 위해 결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는 위기 상황이다. 북의 도발은 절정을 치닫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충돌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안보 경제 위기를 뚫고 나가는데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이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맹목적으로 반일을 선동한다. 국민 여론도 일시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나 안보의 안정과 경제의 도약, 통일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고 응원한다.